시작하세요. 네. 무슨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나오면 앞으로 가고. 이제 막혔어. 막혔어. 얼굴 나 바꿔야 돼. 네. 맞아. 구독자들도 얼굴 나와야 돼. 여기저기 왔다며. 반가워요. 힘들다. 성씨가 2? 렌즈 못 낀 거야? 일부러 그거 끼고 다니는 거야? 그냥 미용사? 미용사가 있어요. 어. 어디 이씨예요? 전주이씨. 전주이씨. 27? 본인만 보자. 본인만 보자. 그게 나을 것 같다. 올해 잘 남겨요. 네. 어? 올해 잘 남겨야 돼. 왜냐면 겉으로는 웃고 있어 보일지 모르고 명랑하고 활발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언니도 언니만의 생각이 일찌감치나 철이 들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스스로가 뭔가를 많이 생각하고 간다라고 하고 계획도 있다고 하지만 그 계획대로 살아가지는 못할 거야. 응? 응. 그 부분에서 또 꿈을 포기한 건 아니야 언니야. 근데 언니도 가다가다 고력이 좀 많으시고 또 나름대로는 개유생이고 모르겠어. 나는 거의 이제 관상이나 이제 얼굴을 보고 보는데 눈빛을 이제 정확히 봤을 좋은데 그래도 나는 그 렌즈는 본인이 안 끼고 다녔으면 좋겠어. 그 색은 언니가 자꾸만 뭔가 귀를 부르고 어? 자꾸만 뭔지 모르게 내 거 아닌 것도 내가 조금은 뭐 다 느끼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잘못하게 되면은 나도 내가 내 기분이 아닌데도 다른 게 기분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직성이 조금은 높아. 응? 그리고 모르겠어. 점을 어디를 보러 다녔는지 안 보러 다녔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안 보러 다녔다면 다행이지만 본인 같은 경우도 느낌 이런 게 좀 많아. 그리고 꿈은 아닐지언정 생각하는 거가 남들 위해서 뭐 대자뷰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살짝 내 우리가 전주 이씨에 우리 언니가 언니 거를 못 보더라도 남들이 뭐 어떻게 점을 보는 건 아니야 언니가 그렇다고. 그치만 언니도 모르게 가끔씩은 나도 흘리는 말이 한 대가 말에서 그리고 생각하는 게 저 사람 상대를 보고 뭔가 많이 느낌이 많이 와 언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거를 살려서 할 것 같으면 본인도 내가 뭐 어떤 뷰티 쪽으로 나가도 좋고 뭐 해도 나 좋아. 근데 많이 움직여야 돼. 그리고 밤낮으로 움직여야 된다 언니야. 응? 내가 낮에만 일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응? 꼭 뭐 밤일 아니더라도 밤낮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고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어느 날은 지쳐서 내가 혼자 있고 싶고 내가 혼자 뭐 쉬고 싶어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언니도 사람의 상대를 하고 살아가야 되고 사람이 많아. 응? 언니도 그 부분이 조금은 없잖아. 있어 들어와. 그 속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응? 그리고 또 나의 속을 다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 뭐 이름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이 어? 왜 주저리 예를 들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수연하듯이 철없이 막 그렇게 살아가진 않아. 어? 근데 자리를 잡았다는 소리는 안 나온다. 응? 지금 직업 없어. 그지? 자리를 잡았다는 소리가 안 나와 지금. 그래서 때 아니게 내가 그래도 살아는 가야 되니까 뭐 완전하게 놀 수는 없고 조금 뭐 이런 것도 없잖아 있고. 그리고 너도 네 남자 없다. 뭐 앞으로 결혼하는데 저 결혼 못해요가 아니라 스물아홉, 서른까지는 네 남자가 아닌 사람. 응? 그렇게 조금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항상 금전도 벌만 하면 끊겨. 뭐 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작하면 괜찮아. 사람도 마찬가지야. 시작도 괜찮아. 근데 항상 끝은 화가 돼. 복이 되는 게 아니고 화가 돼. 어떤
내가 떠나든 뭐 서로가 투격 때문에 그렇든 가슴 아파서 물론 헤어지기는 한다지만 내 사람이 본인 직업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본인한테는 그렇게 이득적인 사람이고 이득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연줄, 인연줄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언니가 아까웠어요 라는 생각의 사람은 나는 안 보여. 없어요. 없었지. 그리고 또한 우리 언니가 앵간한 남자는 그 앵간하다는 거는 본인한테의 이상형이야. 나한테의 이상형이 아니라 본인이 싫은 남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할 수 다른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는 귀인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대가 높아. 돼요. 48자가 본인 되게 뭐 완만한 거라고 생각이 드시진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네. 응.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딱 봐도 알겠구만.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올해부터는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언니야 뭐를 딸려면 따. 너도 하다가 스스로가 어떤 이유에서도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뭐든지 이유가 있으니까 하다 만 게 있어. 하다 만 것들. 응?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왜 그랬잖아. 뭐라고 그래야 되지? 뭐 하고 싶어? 뭐 배울 거야? 아니면 뭐 배웠어? 내가 이제 모델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모델 쪽이라든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쪽으로 가기에는 언니가 끼를 부려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언니가 좋아서 만질 수 있게 해보자고 할 수는 있어. 근데 언니 스스로가 내가 많이 내려놓고 자존심 많이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 근데 또 희한하지? 되게 강해 보이는데 너도 어떻게 보면 허당이다. 어? 되게 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허당이야 속이. 근데 내가 학고자 하는 게 올해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임이 있어. 후반으로 뭔가 계획이라든가 뭐 해야 되겠다든가 어떤 게 들어와. 어떤 일거리도 그렇고 그리고 이대로 그냥 내가 너무 직업 없이 이렇게 잠깐 놀면서 계속 지나갈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게 내가 확 잡았다 소리는 안 나오지만 모레도 들어오고 모레도 해야 되는 거 확 잡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자격증을 따라고 하고 싶지만 언니가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체질은 그 성격은 못 되는 것 같아 솔직히. 네. 그치?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다 하면서 그치? 뭐 이렇게 그잖아 뭐 그걸 해야 돼. 오픈하면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어? 뭐 그런 거라든가 행사라든가 뭐 이렇게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또 많이 떠돌아야 되고 내가 막 몸을 좀 많이 이렇게 혹사시켜야 되고 막 이런 거가 분명히 많이 어울려. 그 속에서 27이다 지금 외로워 많이 하지마. 세상 다 산 거 아니야. 그리고 혼자 있는 거 아니고 결혼할 수 있어. 근데 좀 늦게 해. 결혼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안 해도 되고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의 선택이야. 그렇지만 평생에 본인이 가다가 팔자가 뒤집어지고 엎어지지는 않아. 네. 막 이렇게, 응? 왜냐면, 워낙, 누구를 못 믿어. 응? 남들보다 더 못 믿어요. 그지? 네. 그러니까, 뭐, 누구, 아무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왜? 라는 게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자해질 때 혹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라는 게 너만의 그게 있어. 그리고, 언니, 올해 내년 후반, 내년 후반, 까지는 아닌데, 내년 초반까지 쓸 수 있는데, 몸 조심해. 응? 건강. 이게 언니는 다른 게 아니라 뭐 뼈 이런 걸로 미끄러지고 사고가 아니라 건강 장기적으로 응? 쪽으로 너가 좀 많이 장 쪽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쪽으로 조금 그래. 그거를 항상 평생 가면서 내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아시겠지? 안 그래도 이번 년도 장염 같은 거 한번 그래서 이제 대회도 나가고 그래서 어디만 해도 이렇게 찢기고 사고가 부러지고가 아니라 근데 이게 장기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발의를 다 못하든 좀 그렇게 아픔, 그러니까 건강 상태로 조금 들어와 있어. 그리고 워낙 발로, 그리고 몸으로 움직여서 해야 되는 사람이야. 네. 응? 이게 뭘까, 아무튼. 뭐 해요? 저 지금 운동 쪽으로. 그지? 네. 절대 안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운동이 과격한 것보단 본인이 갈 수 있다 그러면 뭐라 했습니다. 뭐 필라테스도 좋고 요가도 좋고 뭐 이게 좀 뭔가 움직임이 그리고 여성스러운 것도 괜찮아. 네. 그런 쪽으로 운동 다 하고 그런 쪽으로도 일을 했었어요. 그지. 네.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좀 자신감 좀 가져. 자신감이 상당히 보면 아이고야 와 이렇게 보일다. 근데 내가 속내를 지금 이러고 바라보니 자신감도 있고 내 하는 일에 대해서 뽐도 내고 내가 하는 일에서 열심히도 해. 할 땐 열심히 해. 안 할 땐 그냥 탁 손 놓지만. 근데 내가 몸을 빌어서 이렇게 막 무용은 아니야. 응? 무용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앞에서 내가 뭔가를 가르치는 것도 괜찮고 내가 그것도 내 개인이야. 그리고 언니도 나중에 돈을 조금 모아서 언니 걸 찾을 수가 있는 운이 있어. 그럴 생각이에요. 그치? 네. 너 분명 네가 뭐, 네 걸 못가 할 생각이야.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날스럽지 않으려고 애쓰고 네. 금전을 벌어서 어떻게 계획을 하려고 나름대로도 지금 이제 생각도 하고 있고 또 계획에 시행착오가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금전줄에 있어서 알뜰살뜰 해보려고 되게 애쓰고 쓸데없는데 돈이 요래저래 찢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으려고 애써. 어? 그 애쓰는 데에서 나가다가 계획했던 게 한 달이든 2-3주든 쉼이 없어야 되는 거야. 쉼이 없어야 되니까 이번에도 움직임은 있다. 그래도 돈이 되는 건 아닌데 뭐 어떤 그 운동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업처럼 해보려고 기관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내 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안 만들지 않아 네가. 생각은 이미 구상과 이런 건 다 거의 한 80%는 끝내놨어. 네. 근데 이제 내가 주어진 이제 금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이게 뭐 장소도 그렇고 뭐 사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위급한 건 있었고요. 그 안으로 이번 달 다음 달 당장 안으로 하지 마시고 어? 그래도 내가 일은 벌어야 되는 거니까 놀고 있으면 돈이 나가는 거니까 한 이 두세 달 요 안쪽으로 움직임이 있어서 조금 처음부터 대성이 아니야. 대박은 아니야. 작게 작게 시작한 게 나중에는 사람도 늘어나고 나름대로 장소도 옮겨지게 될 일이 있을 거야. 그게 1년은 안쪽이다. 그러니 조금 겁도 나. 우리 본인이 뭐 떨림도 있어. 근데 뭐 또 성격도 털털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 이런 것도 있고 또 상대들이 봤을 때 매력도 있어. 너만이 갖고 있는 기운이 있어. 그 기운 속에서 상대들한테 좋은 것만 전하고 좋은 것만 가르치고 그러면 너의 진심이 통하는 날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어. 올 한 해 내년까지만 몸수. 응? 몸수 뭐 안 먹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먹는 거 쪽에서도 좀 챙겨서 좀 먹었으면 신체에 챙겨서 좀 먹으셨으면 좋겠고. 그치? 안 돼. 너가 하루 종일 안 먹는다 치면 일에 빠지고 뭐 하다 보면 밀어 먹는 걸. 응? 또 물론 피곤하고 이러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룰 수도 있어. 근데 너 스타일에 너 성격상은 내가 양심의 가책이라도 오늘 일을 내일로 밀어버리면 잠도 못 자는 성격이야. 그쵸. 제가 렌즈를 빼드릴게요. 괜찮아. 안 빼도 돼. 다 봤어.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빼면 어떡해. 뭘로 봐. 아 어차피 일회용이라. 안 보이잖아. 괜찮아요. 제가 원신으로 지금 제가 다 했어서. 그래. 원래 좀 안 보이게도 잘 살아요. 나도 가끔 렌즈 빼고 살아. 근데 안 보이더라고. 그 부분에서 우리 언니가 본인 일을 할 거야. 분명히 너는.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거고. 응? 그 부분에서 잘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아직은. 결혼 주변에 출장이 많아요. 그치? 결혼을 좀 늦게 해. 내 거 아닌 것도 있고. 응?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랑 어떻게 될까요? 네 거 될 수 있어? 제가 찍어서 못 가졌던 거는 없는데 묘하게 좀 이실감이 되거나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아니라고 느낌이 드는데 갖고 싶은 거 그게 못된 거야? 네 갖고 나면 너 버리려고 그러지. 한 번은 가져야겠어. 너 그거 있어. 그 못됐다고 표현을 할게 그냥. 네. 뭐 못되지 않았어요 묘사하지 않을게. 네. 내가 여태까지 내가 해서 안 이뤘다고 말은 못해. 그게 크게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분명 결실은 있었어. 어? 근데 사람에 있어서도 약올른 거야. 그렇죠. 약올랐어. 그러다 보니 너 거를 만들 것 같으면 가져. 너 걸로 안 만들 것 같으면 내가 봤을 때 분명히 그 인연줄을 깨진다.
이걸 만든 즉시 당했다기보단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 마음을 뭐 예를 들어서 못 알아준다든 뭐든 어떤 이유에 있어서 좀 내가 약이 올랐어. 어, 그리고 되게 당당한 여자야 본인이. 엄청나. 그래서 팔자가 세. 네. 그리고 잘못 보면 너도 신의 팔자가 소리 나올 거야. 어? 그런 소리 나올 수도 있고. 잘.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밖에서. 밖에 누가 전봐졌어? 아니요. 용군님. 아, 우리 용군당? 네. 법사님이셔? 법사님, 조만간 오픈하라 그랬어, 내가. 아, 저한테 들어가면 그런 소리 들을 거라고. 어. 그래서 그 산란이 가끔은 언니야. 이기적으로 변하면 안 돼. 응? 내가 분명히 이 사람 만들 수 있어, 몸을. 내 기운으로도 이 사람, 뭐, 사업가로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이 사람을 만들 수는 있어, 언니가. 그 악자 같은 면도 있고,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근데 너무 강하면, 나이가 먹고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많을수록 부러지다 보면, 너가 외로움이 있다 보면, 괜히 딴 거에 꽂혀버리게 돼 있어. 그것만 조심해. 평생 돈 안 날릴 것 같지? 그치? 네? 평생 예를 들어 돈 안 날릴 것 같지? 아, 날릴 돈이 없어. 그니까 평생 돈 안 날릴 것 같지. 돈이 없든 뭐가 내가 사람을 믿지 않든 무모한 거에 내가 게임을 걸지 않든. 응? 아니 의외로. 근데 너는 의외로 허당기가 있다. 네. 그게 허당기가 다른 게 아니라 허당이 무서운 거야. 뒤 안 돌아보는 거. 미련이 없어. 어. 뒤 안 돌아보는 거야. 죽어도 내가 이거 얻었으면 내 거 뭐 하나 다 줘 그냥. 다 주고 내가 이거 하나를 위로로 삼고 그냥 남들 봤을 땐 저 세상 허당이다 라고 하겠지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어느 분이 나한테 그랬어. 하, 세상 허당이다. 너도 생일세가 틀리게. 근데 그 허당이 무서운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보는 순간 나를 보는 것 같아. 지금. 근데 외로움은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당분간은 네가 가지려고 하는 남자는 다 네 남자가 아니야. 가질 순 있어. 가질 순 있다. 근데 네가 가지고 나면 재미가 떨어질 거야, 흥미가. 이따가 그랬어요. 내가 가지면 너는 항상 남자를 갖잖아?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걸 가지면 성취감이 만족감이 돼야 되는데 일은 성취감 만족감이 돼.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너는 더 올라가고 더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다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남자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루고 가지고 성취를 하게 되면 재미가 떨어지고 흥미가 떨어져. 응? 또 살짝 또 비어. 근데 남자가 없지는 않아, 언니도. 응? 그 부분에서 좋은 남자를 좀 인연 좀 맺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내 천생연분이다. 이 사람 배필이다. 이 사람이랑 조금 만나서 너가 조금 자존심 내리고 좀 잡아서 가보지 그랬니? 이 생각은 안 나와. 왜냐하면 둘 다 성격을 봤어. 모르겠다. 둘 다 성격을 봐서 그냥 지금 이대로 가는 거지. 그거를 다시 상처를 서로 치유해주고 싶지 않고 내가 미안하다 뭐하다 그러고 싶지는 않아. 그런 그래 본인이. 그래서 한 31, 32, 이때까지도 뭐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좀 인연줄이 좀 많아. 그쵸? 그 속에서 외로움은 없었으면 좋겠어. 다른 취미로라도 본인이 스트레스 풀 수 있고 남의 외로움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로 좀 풀었으면 좋겠어. 엄한 거에 그러지 말고. 그리고 계획은 좋으나 돈은 좀 모아라. 알겠지? 가다 쉬다 가다 쉬다는 계획이 없어 버린대. 그러니까 쉴 때 아 이쯤에서 내가 내 성격을 제일 잘 파악해야 돼. 아시겠죠? 궁금한 거. 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앞전에 얘기 다 했는데 뭘로 할 건데? 저는 교육사업을 하고 싶어요. 나중에 저는 제 꿈이 괜찮아 운동세금 법세권인데 저는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제 밑에 쭉쭉쭉쭉 강사들이 다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카테고리를 만들려고 해요. 아카데미도 그렇고 아카데미 좋은데 괜찮아. 그리고 지금은 아니야. 아까도 그랬지. 지금은 미국은 하나. 한 사람 붙고 두 사람 붙고 세 사람 붙다 보면 너가 늘어난다고. 그 속에서 너무 억지 떨지 말라고.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지금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그걸 곁에 두긴 해야 되는데 곁에 두면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동업이야?
아니면은 등록을 그냥... 하자는 제안도 받고 동업반은 안 돼. 네, 그래서 안 된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동업은 솔직히 동업을 하지 마. 돈을 꺼서 해도 돼. 근데 동업은 하지 마. 내 인간에서 뭐 할 때 돈을 빌려서 하지 말라는 스타일이거든. 점을 떠나서. 근데 너는 동업은 하지 마. 네가 한 걸 뺏기다 보면 네가 다른 걸 다 깨버리고 그 사람은 나한테 어글스를 넣어. 다 날려버리는 불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곁에 두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네 느낌이 맞아. 그러면 머리를 써. 너도 머리 좋아. 그러니까 여우스럽게 머리를 써서 분명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게 돼 있고 가을쯤 이렇게 움직일 거야. 움직인 게 작게 작게. 나 이제 딱 너 보자마자 너도 네 걸 하겠구나. 근데 지금부터는 아니다. 지금부터 아니라는 말은 뭘 배우라는 뜻이 아니라 꿈이 여기에 1, 2년 후에 있으면 네가 계획이 2, 3년 후에 있으면 그래도 너가 34, 33살까지는 내가 아니, 3년 보고 있어. 30, 그러니까 34, 33살까지는 너가 서른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31, 32, 33 아니야. 너가 말했듯이 그렇게 그렇게 있어서 너도 그냥 네가 즐기고 여행 다니고 아마 그렇게 해서 한 3, 4년을 고생해. 그걸 위해서 알겠지? 너도 많이 많이 움직이고 더 뭐 여행도 다니고 내가 노력한 만큼 잠깐 또 쉬어야 되는 너만의 그게 있어. 보상. 가장 내가 마음에 내가 센치하면 안 된다. 가장 내가 중요하다. 그리고 너도 스스로가 혼자 참선을 하든 혼자 내공을 닦든 그게 필요해. 그럼 어디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스타일이에요. 좋게 놓고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살짝, 살짝 음악 틀고 그냥 나만의 그냥 그잖아 단전 옷 같은 거 살짝 그렇게 해서 내 마음 내가 위로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 시작해. 그 대신 동업을 하지 마.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사람이 제가 봤던, 만났던 사람이나 봤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래오래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같이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안 돼. 너가 한 사람 앞에 안주할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그냥 완전히 사귄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가. 그냥 이렇게 같은 길을 걷는 네. 동무까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길을 걷는 좋으면 그냥 서로 위로해주고 좋으면 밥도 먹고 그냥 그 정도에 이제 선을 지키고 그러고 가. 그 사람 또한 누구한테 구속되는 거 못하고 본인도 내가 구속되는 거 못하고 각자가 같은 생각에 조금 본인도 독특해. 남부터가 더 얘기할 때가 아니야. 거기 속에서 나를 안 잡아주고 확 이게 안 돼. 안 하니까 나름대로 본인 내가 확 이렇게 잡아야 된다. 우리 언니도 모르는 그 기운이 들어왔었는데 나는 좀 릴렉스 하셨으면 좋겠어. 가져서 나중에 헤어져서 아예 연줄 끊어서 못 보는지 그냥 지금은 내가 이걸 해도 만족한다. 나는 할 일이 있겠어요. 뭐 가졌으면 좋겠어. 네 거 아니야. 살 거 같은 그런 느낌이라 지금 그런 얘기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못 살아. 조금 더 밀어. 아. 밀을 수 있는 만큼. 올해 만나 그러면 내년 초반에 분명히 누구든 답답해야 돼. 조금 더 겪은 다음에 내년 가서 좀 뭐 본 거야? 그러면? 아니 만약에 한 안지는 연차로 한 2년 있는 것 같아. 내년 정도 더 가야 돼. 그래서 지금 서로 그냥 그렇게 잘 못 봐요. 지금이 좋으니까 이렇게 만나니까 좋은 거야. 만나면 너네들은 분명히 헤어져. 언제든. 답답해서 안 돼. 언니도 언니의 생활에 언니의 뭐에 침범하는 걸 아직까지 용서를 못해. 네. 아직도 한 번도 제 집에는 오는 적 없어요. 그래서 꼭 같이 사는 거에 있어서 너 딴에도 너만의 동선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고개 고개 놔둬야 되는데 고개 안 되면 너는 이제 그거부터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그러고 싶으면 어디 며칠 몇번 며칠 한 일주일 정도 펜션에서 있어보고 그 사람이 어떤지 보고 판단들을 좀 해. 지금 거의 섣불리 있지 말고 섣불리 있지 말고 섣불리 가지 말고 나는 섣불리 합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 왜냐면 언니도 언니만의 언니 성격을 내려놔야 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조금씩 털어야 2년 둘이 그래도 오래 갈 수 있어. 나쁘다 너한테 해가 된다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둘이 독특하고 너무 둘이 잘 코드가 맞다 보니까 괜히 더 볼 수 있는 걸 2년 둘이 이별이 내년에 분명 언니가 혼자 될 수거든.
그래서 조금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시지? 힘내요. 네. 혹시 아까 저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집도 집을 떠나서 너가 혼자 살아가야 되고. 네. 누구 신경을 그냥 내가 금전을 벌면 금전이라 도와주고. 집안이 그렇게 가족적이게 화목하겠다고 한다 그러지만 그렇지 못해. 아.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그건데 굳이 들치고 싶지 않아서. 아. 그러면 이게 탈이다, 저게 탈이다, 뭐하다. 그럼 내가 27살 갖고 니네 집에서 이러이러게 탈이고 뭐 조상을 뽑고 싶지도 않고 그냥 언니는 언니 인생만 잘 기로에 가셔서 27이니까 그렇게 가셔라 이렇게 말해서 언니만 보자 얘기하고 봄에 곰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언니도 혼자 나와서 살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누구를 욕하고 싶지 않아 부모에 대해서 혼자만 어질게 강하게 하지만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좀 유한 면도 가끔은 가지시는 것도 본인이 갖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를 남들을 안 떠나보내는 그 매력이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어. 엄마가 예전에 그런 끼가 있으셨다고 들은 적 있어요. 보면 너 신기가 있다 뭐였다 하면 구태야 돼. 아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혹시 저한테 그게 좀 대물이 되어있나?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하는 일마다 좀 그렇더라고요. 안 돼서. 나중에 돈 벌고 개인 사업하고 그러면 그때 다시 찾아와. 아, 네. 그럼 니네 집안의 조상에 대해서 빌던 할머니 무당의 기운에 왜 줄력이 내려와서 어미 친가의 아비 쪽이 아니라 어미 쪽에서 내려오는 빌고 살아가야 되는 그 기운의 시기가 있는데 그거를 신을 안 받았듯 응? 그게 있어서 너한테도 영향이 있어서 네가 가다가다 네 마음이 아닐 때가 있고 정신 차려야 돼가 처음 떨었지. 너도 네가 너가 아닌 것도 느끼는 게 있다고. 가끔씩은. 그러니 너는 술 먹으면 안 된다. 저 술 안 해요. 너는 술 먹으면 미친다. 또 너무 또 이런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려다 보면 너무 강해지면 너가 왜 이런 마음이 있어. 그것만 자꾸만 성격을 좀 릴렉스 이렇게 조절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 괜찮을 것 같다. 너는 어디 무인도 갔다 놔도 그게 슬픈 거야. 무인도 갔다 놔도 먹고 살 것 같아서. 진짜 잘 살아남죠. 그치? 제가 좀 그래서. 근데 잘 살아남지 않아야지만 그 느낌이 있어야지만 남자한테 남자들이 뭘 해준다니까. 나도 어디 무인도 갔다 오면 혼자 잘 살 것 같대. 고기 먹고 아, 집도 짓고. 네. 팔자야. 아까 그랬지. 팔자라고. 네. 나를 보는 것 같아. 근데 울지 마. 남들 앞에서 넌 죽었다 깨라 눈물 안 흘려. 네. 혼자 울고 싶으면 그냥 울어. 그걸 널 자존심 상하고 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라도 풀어. 그게 안쓰러워서 그래. 아 혼자도 울겠다. 울어. 안 울고 버티지 말고. 그럼 네가 성격이 이상해지니까. 울었던 기억이 딱 한 번 있어요. 옥상에서. 막 이러고 울지 말고. 그러고 울지도 흔들면 흔들면 그냥 울어. 글쎄요. 버티지 마. 버티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 내가 오늘 울면 흔들어지고 내일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너가 너무 강하다고 나를 보는 것 같다고 울어. 울어야 남한테 엉뚱 떨고 살아. 그치만 이 일은 할 수 있는 여자니까 괜찮다고. 저 사람 너무 찔렀는데 피가 좀 나오라고. 그래서 소리 좀 못 내는 것 같아요. 병 걸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 병걸려. 옆집 도어락 소리도 깰 만큼. 그게 나의 성격을 조금 온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 너도 네 거를 네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살아야지 되는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지만 스스로를 위로를 할 수 있는 걸 가지라고. 그 단전이든 뭐 호흡이든 혼자 하셨으면 좋겠어.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김 사장님! 네.